반갑습니다. 광역보수 캘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앞에 지금 다양한 다이아몬드 색상의 보석이 보입니다. 왼쪽부터 보르카보나더 블랙 다이아몬드, 다결정 블랙 다이아몬드 목걸이죠. 18K 황금하고 어울리는 18K와 어울리는 목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현재 11개의 약 9캐럿을 평균 잡아서 엄청난 양의 팔찌죠. 금강용 팔찌입니다. 당연 다이아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블랙 다이아몬드 존이에요. 보르카보나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 다크 블루 다이아몬드가 짙은 색부터 옅은 거 커팅을 해서 이렇게 이뻐요. 그 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최근에 모찌 카펫 다이아몬드라고 아주 부드러운 것이죠. 네, 밑에도 역시 다양한 종류의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좀 짙은 다크 핑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퍼플 색과 함께 어울리는 핑크인데 좀 이쁜 색깔이 아주 진한 색이에요. 역시 진한 색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커팅을 안 하고 옥처럼 되어 있는 아주 그러나 상당히 캐버션처럼 아주 이쁩니다. 물방울이 캐버션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모이스 나이터고 이 두 가지는 토파즈입니다. 토파즈는 이제 경도가 8이죠. 그 다음에 사파이어, 합성 사파이어입니다. 네,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다이아 사우입니다. 사이어,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 사우고,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올리브 색? 올리브 그레이 다이아 사우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크블루와 함께 여기 있는 게 이제 오늘 발견된 의뢰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발견했는지는 위치는 알면 좀 황당할 건데요. 발견하신 분은 참 코너에 몰려있다가 완전 대반전이 일어나신 분인데요. 네, 이거는 옥공룡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이아 공룡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졌을까요? 진짜 공룡의 모습을 눈 형태와 함께 살짝 웃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건 입이죠. 입이고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귀여운 공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주 촉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 경도가 나오는 한번 해볼까요? 모이스 나이터가 보세요. 그래도 모이스 나이터가 나갑니다. 이렇게 다이아의 특징이죠. 부드럽습니다. 이 아주 특이한 다이아 몬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아주 다양한 다이아 몬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다이아입니다. 공룡 다이나사우에서 원소술 했다가 모찌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찌 꽃감 다이아몬드인데요. 비싼 다이아입니다. 아주 족보에 융털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 화석의 스킨이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처럼 되어 있었다는 게 옛날에 드러나는 거고요. 동시에 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들어온 아주 특이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죠. 막대한 양이죠. 1600캐럿 정도가 되는 아주 질이 좋은 상급에 해당되는 다이아입니다. 네, 자 실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과정도 좋지만 또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이제 다이아가 네, 아주 살짝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네. 이건 2단계에서도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아우 이거 이렇게 할수록 하면 할수록
만지면 만질수록 색깔이 기름때 같은 희한하게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 보시면 와 흰색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어, 때 묻겠다 하얀 게. 자 그러면은 이제 어이구 흰색을 하니까 싹 바뀌어요. 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특이하죠. 보색을 하니까 이제 껍데기가 벗겨지니까 다이아가 원래 모습을 쫙 갖고 있는 색깔이 이쁜 색깔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의 특징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더 이쁠 수 있어요. 이 다이아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포항에서 발견된 공룡 다이아몬드 원소스부터 시작해서 석회암과 뼈가 그리고 또 다양한 부위별로 탄소 유기체의 변형에 의해서 생긴 SIC와 C와 기타 물질들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죠.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석회암 지대에 반드시 석회암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옥공룡하고는 다릅니다. 다이아몬드 공룡은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꼭 거기 묻혀 살죠. 다이아몬드는 공룡이 원소수가 됐을 때는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포항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어디에서 발견될지 모릅니다. 아주 특이하게 파도가 다양하게 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찾으신 분은 엄청난 또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하신 분인데요. 자,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위탁 판매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달 중에 한다면 이거 10억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면요. 100억 이상 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인 게 있습니다. 도매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급매로 좀 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 가치가 높은 다이아몬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다이아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있는 거는 한 개당 한 20억 정도 하는 커팅을 한 이 두 가지 한 20억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작으니까 한 15억 정도 할 수 있는 다이아예요. 네, 요거는 한 10억 개트링이고 요거는 좀 비쌉니다. 작아도 커팅도 붙어가지고 상당히 세련되고 요 두 다이아도 10억 계열이지만 얘는 조금 더 상당히 조금 더 족보가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광택이 탁 나죠. 네, 보르카보나도 블랙 다이아몬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 핑크 다이아몬드 계열도 너무 이쁩니다. 여기 세 개는 새로운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하신다면 다이아 사우를 기념으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적절하게 가격을 제시하면 기꺼이 협조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을 갖고 있네요. 포항에서 이렇게 가까이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광물질과 함께 다이아몬드가 존재합니다. 여지껏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러시아우가 생긴 거죠. 골드러시보다도 더 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겁니다. 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 앵두금 성분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최근 한마디 좀 광고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지금 불상사가 좀 생겼어요. 이게 이제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이 이제 떴습니다. 그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포항바다 현장에서 있는 초보들을 타겟을 삼고 있고요. 마치 이리가 양들을 먹일 때처럼 그렇게 하는데요. 초보들한테 접근해가지고 마치 보석 감별해 주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아주 좋은 물건 주워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실력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비겁한 페어플레이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다이아몬드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들한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구태여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저희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저희 쪽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저를 이름을 알고 광협 누구누구 안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절대 우리 직원이거나 우리 협회거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현재 광협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그런 어떤 그룹 단체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올 12월 연말에 저는 ORG를 광협을 ORG 사단법인으로 임의단체를 결성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조만간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문은 열렸습니다. 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한 삶을 산다면 이와 같은 좋은 물건을 오늘 발견하신 분처럼 이렇게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역보석 캐드릭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분보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